사업이 됐으니까 아 이거는 빠르게 오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포백을 빨리 올려버립니다. 일단 이성훈 선수도 뭔가 이제 빠른 전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에 맞대응을 해서 송병호 선수가 패스트 캐리어를 준비했다는 게 진짜 문제죠. 예, 심리전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선수가 1, 2경기 자신이 그냥 운영으로 완승을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기본적으로 프로토스가 좀 좋은 전장이라면은 병구라면 운영을 할 거야. 나의 운영에 맞춰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성호 선수가 오히려 1, 2경기 전략적인 선택했다가 실패로 들어가고 세 번째 경기에서 운영으로 돌아섰는데 그에 딱 맞는 송병호 선수가 전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예. 결함상하네요. 예, 이게 오전 3선 승제의 묘미입니다. 오전 3선 승제는 한 경기 단판제 승부와는 완전히 색깔이 달라요. 예. 준비한 만큼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스토리를 자신이 그려와야 됩니다. 만들어 와야 돼요. 게다가 앞마당 확장기지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지 않고 있다가 병력만 소수만 계속 보여주고 앞마당도 안 먹고 이러니까 이성훈 선수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본진의 수비까지 해가면서 드라곤의 사업이 됐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그 상대방이 뭔가 이제 닥템플러라든가 이런 패스 닥템플러라든가 이런 것들은 쓰지 않을 거라는 예상하에 팩토리부터 확보를 했는데 사실은 캐리어예요. 무맨도 생각 못하고 있죠. 하늘에서 뭐가 또 무맨도 생각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리버야? 아닌데? 다크야? 아니면 그냥 뭐 앞마당 먹고 지금 미네랄 멀티쯤 먹으려고 하면서 운영을 준비한 거야? 아니 아마 그게 맞을 거야 라고 나름대로 이성호 선수는 이거 결론을 내리성 플레이 하고 있는데 캐리어야? 예, 송병호 선수는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예, 멀티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캐리어 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팩이 사실 아머리 없는 포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렇죠. 없는 게 되는 거죠. 뜨네요. 지금 뭐 세 개 채운 인터셉터 셋 그리고 아직까지 안 채웠으면 점점점 채워져 앞에를 채우면은 도착할 때쯤에서는 인터셉터가 적어도 뭐 6, 7 정도는 차 있을 거라는 생각이 보겠네요. 네. 보겠네요. 아, 보겠네요. 멀찌감치 돌아가면서 멀찌감치 파고들어야죠. 예. 예. 자, 키를 돌리게 만든 겁니까? 예, 파고들어야죠. 벌처가 그냥 쑥 파고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드라곤의 위치를 보고 그냥 가다가 경량 오는 거 보고 기술을 이건 언덕 위에서 막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언덕 위에서 막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자, 지난번 상대적으로 별로 없는 상태인데 송병호 선수 앞마당 확장도 없어요. 그리고 이성훈 선수가 생각한 타이밍은 상대방이 워낙 잠잠하니까 두 번째 확장을 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일단 캐리어입니다. 캐리어 두 개 빠르게 밀어야 되는 이성훈 선수가 두 개 이제 세 대가 됩니다. 점점점 쌓일 예정. 올라가야죠. 올라가서 캐리어 계속 인터셉터 차이기 쌓이기 전에 뭔가 상대방의 본진 쪽에 신대한 타격을 줘야 합니다. 자, 네, 아머리가 완성이 됐거든요. 아머리가 완성이 됐어요, 지금. 근데 위쪽에 있는 탱크가 잡히고 갑니다. 자, 그리고 사이사이 파워들이 못하고 있는 이성호 선수. 방금 전에, 네, 이성호 선수가 벌처와 다수의 그, 바이오닉, 그리고 또, 다수는 아니죠. 소수의 바이오닉, 그리고 소수 탱크로 올라와 버린 선택이 지금은 좀 주요했는데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골리앗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리고 벌처가 계속 가서 풀고 이런 식으로 한 방이 쓰러진 겁니다. 송병호가 이거 없습니다. 뭐니까 송병호 선수. 그리고 이성호 선수는 지금 일단 들어오는 캐리어를 마찬가지로 지금 골리앗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골리앗은 못 나오게끔 아머리가 앞마당 쪽에 지어지는 것을 만약에 뭐 미리 발견을 했다면 아무리 아머리가 안 지어졌으면 이번 경기 정말 이기기 힘들었죠. 이성훈 선수 지금 프로브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머리가 이게 지금 그 캐리어를 준비하면서 섬 확장기지에 만약에 넥서스 하나가 돌아간다 이러면은 모를까 그렇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게이트웨이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캐리어가 그만 지금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자, 아머리가 깨집니다. 예. 깨고 본진의 털을 공사하면서 다시 아머리 짓고 어쨌든 본진 자원이 쌩쌩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이성훈 선수에게는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인터셉터 채울 돈이 지금 채취한다고 있단 말이에요. 예, 벌처가 계속 들어가서 지금 뭐 넥서스 조금만 그래프는 되는 상황이고 야 이건 또 오늘은 유독 운영을 선택한 선수들이 좀 경기 승기를 잡는데요. 인터셉터가 최재! 캐리를 뛰어봤던 송병호 선수, 이성호 선수가 대응을 하면서 결국에는 3대0으로 끝나게 내버려 들려고 있는 이성호 선수입니다. 자,
살짝 눈을 내리깔고 있는 것만으로 다.